오늘 앨범을 정리하다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진작에 지웠어야 했던 사진들인데 어쩌다 보니 까맣게 잊고 지냈다. 바로 지워버릴까 하다가 파일을 열었다. 앨범을 제때 정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별 의미도 없는 사진들로 용량이 가득 차게 된다. 여기 어디지? 아, 뭐야 이게? 오빠다. 나는 1년 전 그와 헤어졌다. 처음에 나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눈으로 보면서 순간을 즐기면 되지. 굳이 찍어서 남길 필요가 있나 싶었다. 셔터 누르기 바쁜 그에게 내가 투덜거리면 그는 이게 다 추억이라고 했다. 우리 학교다. 그와 나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통학이었던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데려다 달라고 졸랐던 건데 그는 딱 두 번 데려다 줬다. 냉면. 여름에 만난 우리가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다. 나는 오이를 싫어한다. 하지만 눈치 없는 그는 끝까지 몰랐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갔던 북촌. 이날은 날씨가 좋다며 하루 종일 걷자고 했고 나는 그때 힐을 신고 있었다. 그의 자취방 창문이다. 이날 저녁엔 비가 내렸다. 나와 다르게 그는 비를 싫어했다. 볼 때마다 어질러져 있던 그의 책상. 단골 포장마차. 안주는 항상 어묵이었다. 1주년 기념여행. 난 이때부터 사진 찍는데 재미를 붙였다. 그때 샀던 커플 자물쇠. 누가 볼까 두렵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지만 내 의지와 다르게 우리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쯤 오빠는 사진을 꽤 잘 찍게 되었는데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날은 그가 내게 헤어지자고 말했던 날이다. 한동안 그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백 번 되물었다. 잘 잤냐고, 밥은 먹었냐고, 잘 자라고 할 사람이 없어진다. 처음엔 지옥 갔다가 조금 지나면 거지 같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없어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라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